근데 이거 통으로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런 뭐랄까 사치랄까 이런 걸 한번 부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토핑 덩어리가 그냥 입에 빡 들어와서 한 조각씩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뭔가 그런 만족감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오늘은 통마리 피자 냠냠냠 피자를 통으로 돌돌 말아 먹어 맛있는 통마리 피자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 주세요. 나돈님이 알려주신 돌돌 통마리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박스를 펼쳐준 다음에 말아주면 됩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다시 딱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들고 먹으면 되는데 소리가 종이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저는 종이를 빼고 그냥 맨손으로 들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깨끗이 닦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우만 먹었어요. 저는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안에 치즈 크러스트가 아니라 크림 치즈 크러스트를 넣었거든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상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피클을 먹어볼까요? 아, 근데 이렇게 통으로 먹으니까 약간 그 돈스파이크의 돈스테이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뭔가 피자를 한가득 입안에 뭐 거의 약간 뭐랄까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마치 피자를 먹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뭐 핫소스랑 갈릭 디핑 소스도 있는데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싶으면 처음에 피자를 주문할 때 이렇게 커팅 하지 말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통으로 말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 원래 피자 한 판 다 못 먹거든요. 근데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분의 2는 먹은 것 같은데. 피자를 계속 이렇게 들고 먹으니까 팔이 아파요. 엄청난 무게구만.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쯤에서 콜라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콜라를 안 시켰더니 안 주네요. 콜라 시킬 걸. 주는 줄 알았어. 일단 상을 한번 닦고
그 도우를 크림 치즈 크러스트로 했는데 그냥 치즈 크러스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조각조각씩 그냥 뭐 두세 조각 먹을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한 판을 다 크림 치즈 크러스트로 먹으니까 이제 살짝 느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핫 소스.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펼치면 어떤 모양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네.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오, 이런 모양이에요. 다 먹었는데 진짜 피자 한 조각도 안 되는, 그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막 먹어보겠습니다. 나도님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드신 거죠? 어, 대식가였네, 이제 알고 보니까. 와. 저는 도우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통으로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런, 뭐랄까, 사치랄까? 이런 걸 한번 부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입안에 그냥 가득, 이게 막 한 조각 이렇게 먹으면 뭔가 그 토핑 같은 게 좀 아쉬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핑 덩어리가 그냥 입에 빡 들어와서 한 조각씩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뭔가 그런 만족감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